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제가 저희 과거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가까운 사람한테는 제가 말을 했는데 오늘 그 과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과거가 있는 남자입니다. 그리고 이 과거가 저의 지금 꿈하고 사실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저의 꿈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드리는 게 조금 이렇게 뭐가 앞뒤가 안 맞을 것 같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오늘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딱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에 딱 태어나니까 우리 집이 약국입니다. 아버지가 약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아버지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늘 아버지 옆에 졸졸졸졸 붙어 다녔죠. 아버지 옆에만 있으면 뭐든 다 생겼습니다. 약국에 보면 이제 돈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앞에 그 돈통. 그 돈통이 이제 제 용돈통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아버지한테 돈 얼마 주세요. 이렇게 용돈을 받았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필요하면 그 돈통에서 돈 그냥 가져가가지고 까자 사먹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옆에는 늘 맛있는 게 있었습니다. 먹을 게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아버지 옆에 있는 게 제일 좋았고 신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군대 갔을 때 이제 군대 뭐 이렇게 제대할 때까지도 아버지는 이제 소주를 되게 좋아하셨습니다. 소주 진로 옛날에 그 진로에다가 땅콩 삼각 땅콩 있죠. 이제 그 삼각 땅콩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술 드시는 걸 좋아하셨는데 땅콩은 제가 먹고 진로는 아버지가 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안주를 거의 안 드셨습니다. 저도 지금도 술 먹을 때 안주를 거의 안 먹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이제 제가 안주였죠. 이제 제한테 이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 그게 안주였고 저는 땅콩 먹는 그게 제한테는 안주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제가 살았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제일 많이 접한 게 아픈 사람입니다. 이 약국에 몸 건강하고 멀쩡한 사람이 오는 거 여러분들이 봤습니까? 약국은 아픈 사람들이 옵니다. 뭐 소화가 안 된다고 뭐 소화제 삼으러 오는 사람, 감기 걸렸다고 감기약 삼으러 오는 사람, 뭐 무릎 아프다고 그 약 삼으러 오는 사람, 속 쓰리다고 속 쓰린 약 삼으러 오는 사람, 약국에는 늘 아픈 사람들만 옵니다. 그럼 저는 아버지 옆에 있다 보니까 늘 아픈 사람만 내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상 사람들이 다 아픈 줄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 멀쩡한 사람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모두가 환자고 모두가 아픈 줄 그렇게 알고 어릴 때 제가 자랐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어른이 되고 난 뒤에는 이제 아버지랑 이제 이렇게 떨어져 살았죠. 또 아버지가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막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세상에 건강한 사람들도 많다는 걸 그때 봤습니다. 병원에 평생 한 번도 안 가는 사람들이 억수로 많다는 걸 그때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아파서 몸부림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또 이 세상에 많다는 걸 저는 봤습니다. 세상에는 딱 세 종류 사람들이 있다는 걸 저는 젊은 날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배웠습니다. 세 종류 사람입니다. 첫째, 평생 병원에 한 번 안 가는 사람. 무지 건강한 사람이죠. 두 번째, 평생 아픈 사람. 내내 이가 아프고 나면 저가 아프고, 저가 아프고 나면 이가 아프고, 내내 그냥 약으로, 병으로 이렇게 그걸 안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또 세상에 있다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프지도 않고, 그 다음에 건강하지도 않은 사람. 그러니까 왠지 아플 것 같은 건강염려증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면 별 병명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왠지 아플 것 같은 사람. 이제 이런 세 종류의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걸 저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뭐 이것도 남한테 안 뒤지고 무지 많이 마셨죠. 그리고 사회생활이 이제 사실은 스트레스 연속이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막 몸에 막 성한 데가 없습니다. 막 여기저기. 그리고 또 그걸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한번 치료해 보려고 막 몸에 좋다는 거는 오만 것 때만 거 다 먹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한시도 편할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 좀 좋아지고 나면 저것 좀 달라고, 저것 좀 좋아지고 나면 이것 좀 달라고. 그리고 내가 하나 아프면 또 다른 사람이 아파요. 그 사람이 낫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그 환경 때문에 이제 약국집 아들이라는 그 환경 때문에 이런 병에 대해서 민감한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런 데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좀 더 자세히 보고 뭐 이런 이제 그 성격이 만들어진 거는 진 건지는 모르겠는데 세상에는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자기가 안 아프더라도 내 주변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고통 집안에 환자가 있으면 힘들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그리고 반면에 전혀 안 아픈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자기는 안 아플 값에 이제 자기 가까운 사람들이 아파가지고 또 마음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아프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플 것 같은 걱정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거의 한 8, 90%가 환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따진다 그러면 몸이 안 아파도 마음이 아픈 사람까지 다 합한다 그러면 8, 90%가 환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건강해 줘야겠다. 그거를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일단은 내가 건강하고 싶어요. 내가 건강하고 싶고 또 내 주변 사람들이 건강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힘이 닿는다 그러면 제가 능력이 된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의사나 약사나 한의사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 병을 고쳐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니까 건강해지더라 하는 그 이야기는 제가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지금 건강합니다. 저 이렇게 건강한 게 아무 때나 뭐 이렇게가 건강하게 된 게 아닙니다. 저도 어릴 때 아플 거 다 아팠습니다. 남들 걸리는 감기 다 걸렸고 남들 아픈 거 웬만한 거 다 제가 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지금 멀쩡하고 건강해지라는 겁니다. 나이 드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돈 벌라고 아무리 바둥바둥 해도 그 돈 벌어놓으면 쓰는 사람 다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권력, 명예, 힘 이런 거 가지려고 발버둥 쳐보십시오. 올라가면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는 쓰디쓰죠. 아픕니다. 지금 건강한 거, 마음 편한 거 이게 최고라는 걸 지금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발효미생물 이 사업을 선택을 한 겁니다. 이거 돈은 안 됩니다. 옛날에 젊어서는 제가 돈 좀 벌었습니다. 그리고 또 힘도 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어설프게 뭐 이야기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 했다고 그러면 끝을 내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힘도 없고 돈도 별로 없습니다. 막 먹고 살 만큼 정도밖에 없어요. 예, 근데 이 사업을 제가 하면서 어릴 때 그 꿈 어릴 때 꿈이 내가 도대체 뭐였을까? 내가 어릴 때 정말 하고 싶은 게 뭐였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제가 그 꿈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가고 있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픈 사람들, 너무 아픈 사람들을 많이 만났었어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옆에 있으니까 맨날 아픈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저 사람들이 안 아팠으면, 저 사람들이 건강했으면, 저 아이가 안 아팠으면 내 좋아하는 친구도 아픕니다. 내가 굉장히 내 짝지 부모님도 아픕니다. 그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마음도 아픕니다. 근데 저 사람들이 안 아팠으면 도대체 안 아픈 방법이 뭘까 고민을 했죠. 그리고 약을 먹으면 되는 줄 알고 좋다는 약 다 먹어봤습니다. 제가 웬만한 영양제, 웬만한 비타민 안 먹어본 게 없어요. 국산 외제 할 거 없이 다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한약 다 먹어봤습니다. 남들 요만한 그에 먹을 때 저는 이따만한 사발에다가 담아가지고 한약도 먹었습니다. 아버지가 한약국도 같이 하셨거든요. 근데 약으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약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하면 좋다 해가지고 이게 뭐 명상도 좀 하고 뭐 이렇게 좀 참선도 좀 하고 나름대로 책도 좀 읽고 뭐 했는데 아니 몸이 아파 죽겠는데 마음이 편할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은 또 하나라는 거예요. 몸이 편해야지 마음도 편해집니다. 그래서 아 이거 수행만 가지고 또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물론 편해야 되지만 몸도 편해야 되고 몸 편하는 건 약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건강하게 사는 저 사람들은 왜 그럴까? 평생 병원 한 번 안 가는 저 사람들은
왜 그럴까? 저는 그게 의문스러웠습니다. 근데 해답을 찾았습니다. 답을 알았습니다. 바로 우리 인체의 면역력이라는 겁니다. 면역력. 우리 인체는, 사람 몸은 어쩌든지 건강하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조직입니다. 우리 인체는. 인체는 아프기 위해서 뭐 발버둥 치는 게 아니고 정반대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쁜 걸 먹어도 우리 인체는 그걸 밖으로 배설을 하고 해독을 하고 뭐 저것저것 해가지고 건강해지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몸을 무리해오고 그래도 우리 인체는 원래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막 노력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몸에 고통을 주고 그래도 우리 인체는 전부 다 상처를 낫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그거를 우리는 면역력이라고 그래요. 우리 인체는 바깥에서 막 어떤 나쁜 것들이 들어오더라도 그걸 막아내려고 그래요. 그걸 면역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는 병들고 아프고 뭐 어쩌고 이렇게 살아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라고 만들어진 그런 조직이라는 걸, 그런 생명체라는 걸 저는 나이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체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되죠. 우리 인체가 좋아하는 거. 우리 인체는 스트레스 받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웬만한 건 놔버리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의 원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욕심, 욕망. 여러분들이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으면 스트레스 한 90%는 안 받을 거예요. 아니 100개 받을 거 10개만 받으면 훨씬 살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그러면, 마음병 안 걸리려고 그러면 욕심, 욕망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몸 건강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몸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몸은 먹어야 됩니다. 그럼 뭘 먹으면 좋은가? 몸이 좋아하는 걸 먹으면 되죠. 우리 몸이 좋아하는 거는 건강한 음식을 좋아합니다. 건강한 음식이 뭐야? 최소한의 가공을 한 거. 밭에서 금방 딴 거, 산에서 금방 딴 거. 그걸 우리 몸은 좋아합니다. 그걸 건강한 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음식이라고 그래도 그걸 갖다가 찢고 볶고 삶고 굽고 이래가지고 엉망진창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양념 넣고 뭐 넣고 뭐 넣고 해가지고 막 좋다고 먹으면 인체는 그거 소화시킨다고 헉헉 끓입니다. 그건 건강한 음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혀에만 건강한 거지. 혀에만 좋은 거지. 몸 안으로 들어가면 괴롭습니다. 인체가 좋아하는 건강 음식은 최소한의 그런 가공, 예, 그런 음식을 좋아해요.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우리가 밭에 딴 걸 갖다가 어떻게 밥 먹으러 밭에 우리가 갈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강 음식들, 제철에는 그 건강 음식들을 1년 내내 먹으려고 그러면 가공을 해야 되죠. 그걸 발효하는 겁니다. 발효하는 거. 최소한의 양념을 써가지고 발효하는 거죠. 바로 이 미생물을 가지고 이거 가지고 발효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소화 잘 안 되는 거 그걸 먹으려고 그러면 바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효를 하면 되는 거죠. 이제 밭에서 따는 걸 바로 먹으면 좋지만 그게 어려우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발효를 해서 먹게 되면 그게 바로 건강한 음식이고 야무진 음식이고 좋은 음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더 좋은 게 있으면 여러분들 그거 드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몸이 좋아하는 걸 우리가 먹어주고 마음이 싫어하는 걸 우리가 하지 않고, 마음이 싫어하는 건 스트레스고, 그 스트레스는 욕심과 욕망 때문에 생긴다. 아니, 이것만 해도 사람 몸이 뭐 그냥 살만합니다. 이 몸이. 예, 살만하고 막 이렇게 원래대로 건강해지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아, 예쁜 거 있다. 좋은 물. 예, 좋은 물. 물 많이 마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물을 안 먹어요. 예, 우리 인체는 수분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이 수분 빼고 나면 사람이 뭐 남는 게 있습니까? 그만큼 물로 만들어진 이 인체, 물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있어야지 뭐 일로 옮기든 절로 옮기든 뭐 옮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좋은 물 마시고 충분히 그것도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음식 먹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덜 받고, 스트레스 안 받는 방법 자꾸 말합니다. 욕심, 욕망을 줄이면 된다. 하는 거. 이것만 해도 우리 인체는 복원해집니다. 건강해지려고 복원해집니다. 제 지금 건강해 보이잖아요. 그죠? 예, 많이 줄였습니다. 많이 내려놨습니다. 요즘 성질 안 냅니다. 내도 조금만 내요. 예, 좀을 해치려고 그러면, 남을 괴롭히려고 그러면 일단 내부터 열받아야 됩니다. 내가 그냥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데 어떻게 남을 해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많이 내려놓고 나니까 그냥 옛날보다 더 건강합니다. 뭐 20살 때, 30살 때보다 제가 더 건강해졌습니다. 이제 이는
이야기들, 이제 이런 건강한 이야기들, 이런 걸 앞으로 여러분들께 쭉 해나가려고 합니다. 많이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저기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여러분들이 사가지고 제가 이거 팔아서 먹고 사는 일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사가지고 집에 이제 건강한 음식들 만드는 방법들 이런 것도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조건 우리가 뭐가 좋다 뭐 이런 것보다는 이제 그걸 먹으면 어디가 좋은데 어떻게 해야지 더 좋은데 이제 이런 걸 자세히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알고 뭐 하는 거하고 뭐 무턱대고 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 그런 걸 앞으로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가지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